요리 보고 저리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360도로 보면 보인다. 네, 진혁 씨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좀 창피하네요. 네. 우리에게 친숙한 족구와 비슷하면서도 오. 발로 하는 배구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는데 떠오르는 종목 없으세요? 있어요. 뭔가요? 세팍타크로. 아, 저 네, 아시안 게임에서 본 적 있어요. 아, 너무 네. 신기해가지고 기억납니다. 맞아요. 네. 이 세팍타크로는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지만 사실 우리나라엔 좀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때 저도 잠깐 봤지만 세팍타크로 하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공중제비를 돌면서 공을 네트 위로 확 넘기는 그 모습이요. 맞아요. 아까 제가 보여준 동작이 바로 너무 달라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아, 이 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어로 차다는 뜻의 세팍 그리고 태국어로 공을 뜻하는 타크로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호쾌한 공중 발차기가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네, 세팍타크로의 화려한 발기술이 360도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겨 쓰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360도로 봐야 그 매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팍타크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m 55cm 높이의 네트 앞에서 펼쳐지는 고개에 가까운 발차기. 공중 돌려차기는 기본.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강 스파이크와 감각적인 블로킹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만드는 스포츠, 세팍타크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환상적인 발차기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세팍타크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우리를 세팍타크로의 세계로 안내할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정하성 선수입니다. 네, 세팍타크로는 한 마리 새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공중에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상대편 코트에 꽂아넣는 기술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팍타크로의 진가는 공격에서 드러나는데요. 어떤 공격 기술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프롤링 스파이크입니다. 한 발로 점프해 반바퀴 돈 후 점프 한 발로 킥을 하고 바로 서는 기술이죠. 이번엔 페인트 탭. 강한 스파이크가 아닌 발바닥을 사용해 공을 넘기는 공격 기술로 빠르고 약하게 힘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바닥 공격 중 하나인 탭 스파이크는요. 점프를 해서 발바닥으로 찍어내리듯 상대편 코트 위에 공을 꽂아넣는 공격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360도 카메라로 세팍타크로를 자세히 볼까요? 세팍타크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술, 바로 롤링 스파이크입니다. 한 바퀴 공중제비를 도는 힘을 이용해 강하게 공을 차는 기술인데요. 360도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겼을까요? 높은 네트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뿐히 날아오르고요. 공이 발등에 정확히 닿았을 때 온 힘을 다해 내리꽂습니다. 이렇게 롤링 스파이크는 우아하게 날아서 매섭게 공격하는 그야말로 반전 매력이 돋보이는 기술이죠. 이번엔 세팍타크로 기술의 꽃, 시저스 스파이크를 살펴볼까요? 일명 가위차기라고도 불리는 기술인데요. 점프로 껑충 뛰어올라 다리를 가위처럼 비틀어 공을 발등으로 내리꽂는 역동적인 순간이 360도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유연성과 순발력, 점프력은 기본, 강력하게 공을 차는 힘까지 선수의 모든 에너지가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기술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기술의 숨겨진 비밀이 공개될까요? 어? 근데 이거 롤링 스파이크 아닌가 하고 생각한 분들 많으시죠? 이 기술은 앞서 본 탭 스파이크입니다. 4D 리플레이 기술이라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롤링 스파이크가 발등으로 공을 차는 거라면 탭 스파이크는 발바닥으로 공을 내리찍듯 차서 상대편 코트에 꽂는 게 포인트입니다. 360도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발바닥에 정확히 공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등으로 강하게 공을 때리는 롤링 스파이크, 반면 발바닥으로 공을 내리꽂는 탭 스파이크, 그 차이 확실히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명중시킬 만큼 정확도가 관건인 머리를 이용한 공격 기술, 헤딩 스파이크입니다.
360도 카메라에 이마로 공을 정확히 때리는 순간이 잡혔네요. 헤딩 스파이크는 공이 네트에 가까이 붙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비교적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격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대중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360도로 보면 보인다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제 세팍타크로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화려하고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기억에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팍타크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호흡과 정교한 발재간 강력한 킥이 어우러진 스포츠 세팍타크로. 4D 리플레이 기술 덕분에 46억 아시아인을 사로잡은 그 비결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팍타크로를 이렇게 각 잡고 집중해서 본 건 처음인데요.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세팍타크로에 관한 놀라운 사실 제가 좀 더 알려드릴까요? 있어요? 뭐예요? 네. 네. 자,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난 세팍타크로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가 그 종주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동남아권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진 나라가 어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네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자,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제기차기와 비슷한 남자 서클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세팍타크로 팀이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해야겠어요. 맞아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는 재미, 알아가는 즐거움 가득한 이야기 잔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비욘드 아이.